예,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꼴리. 아, 통, 더랑땅. 땅땅. 아, 뚜르렁땅. 땅땅. 자, 지금 보이시나요? 시원하십니까? 저는 지금 부산 송도 해수욕장에 가고 있습니다. 방금, 아, 그, 저, 암남공원 용궁 구름다리 탐방하고, 지금 요, 걸어서, 송도 해수욕장을 지금 가는 길이고요. 아, 보니까 앞에 송도 해수욕장이 이제 백사장이 보입니다. 자, 한번 땡겨볼까요? 앞에는 요트가 바닷물살을 가르고 지금 막 다니고 있습니다. 예, 자, 앞에 보이는 게 송도 해수욕장이고요. 오늘 토요일 오후 5시경입니다.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왜 이리 없습니까? 참, 큰일입니다, 큰일. 자, 앞에는 케이블카들이, 자,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블카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보입니까? 케이블카. 예, 케이블카만 왔다리. 뭐, 손님 탔는지 안 탔는지는 모르겠고, 나중에 한번 일단 케이블카 매표소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음 아픕니다. 자, 백사장 가서 다시 뵐게요. 뿅! 네, 저기 보시면 지금 갈매길이 쭉 저 저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기 뭐 송도 해수욕장까지 가는 길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하여튼 지금은 공사 중이라고 저 못 가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 지금 대가 있고 지금 일단은 다시 송도 해수욕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암남공원에서 송도 해수욕장 지금 내려가는 걸어가는 거죠. 중간 지점에 휴게소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저 밑에 보면 지금 갈매길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한다고 지금 막혀 있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예, 앞에 보시면은 지금 케이블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게 아마 1회 타는데 아마 승인은 18,000원인가 그래 할 겁니다. 예, 거리는 그렇게 긴 편은 아니고요. 저는 요 아까 그 용궁다리에서 지금 용궁다리를 갔다 오는 길인데 용궁다리에서 지금 그 영상 하나 촬영하고 송도 해수욕장 가는 길입니다. 저는 요 갈매길로 지금 요 해안 따라 갈매길이 있기 때문에 갈매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러네요. 그래 못 가고 위로 지금 버스 다니는 길로 가다가 중간 지점에서 지금 여기 휴게소처럼 돼 있어서 잠깐 한 장면 저 보고 가는 겁니다. 네, 드디어 송도 해수욕장 해수욕장에 도착하였고요. 예, 앞에는 지금 케이블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드디어 송도 해수욕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앞에는 케이블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송도 해수욕장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현인 선생님입니다. 그 굿세어라 금수나 뭐 불렀던 그 가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앞에 보시면 현인 선생님 동상이 있습니다. 요즘 그 저 조명섭인가 하는 이름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젊은 친구가 그 우리 현인 선생님 목소리를 흉내 내 가지고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눈보라가 휘날리는 뭐 이렇게 바람찬 흥남 부두에. 예, 지금 요 현인 선생님 동상이고, 요 보면 본명은 현동주로 되어 있네요. 예, 1세대 대중가수 여기가 쭉 발표, 신라의 달밤, 이게 막 최고 아닙니까? 아하, 신라의 밤이여, 띠리리. 예, 고향만리, 비 내리는 고모령, 럭키 서울, 서울 야국, 전우야 잘 자라, 인도의 향불, 굿세어라 금수나 꿈이여 다시 한번 세월이 가면,
자, 제가 왜 현인 선생님을 이렇게 동상을 한번 보냐면은, 저는, 요, 송도 해수욕장 여기는 1년에 한 번은 꽉 빠짐없이 옵니다. 왜 오냐? 현인 가요제를 합니다. 현인 가요제를, 아주 성대하게 하기 때문에, 초층 가수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또 아마추어 가수들, 이게 뭐냐면은, 현인 가요제가 가수 등용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초층 가수도, 쟁쟁한 초층 가수들도 많이 오지만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 현인 가요제에 출전하는 그런 아마추어 가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력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 와가지고 보면 참 보는 재미도 좋고, 또 한여름에 그것도 뭐 낭만입니까? 바다에서 또 찬바람 맞으면서 가수들, 기존 기성세대 가수들 공연도 공짜로 보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해소도 잘 되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여름에 그게 무슨 행사냐면은 부산 그 바다축제 행사의 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현인 가요제가. 그래서 지금 올해는 부산 바다축제를 안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현인 가요제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미치겠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제일 큰 동기도 제가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달자리 축제는 다 깨고 있습니다. 위치, 지역,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거를 제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거를 유튜브로 올려보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시작하는 첫 해부터 이렇게, 모든 게 빠그라지 붙네요. 웃자였습니까, 그렇다고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이게 유튜브가 그런 축제 행사들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기 마음을 가슴이 아픕니다. 올해만 잘 넘기면 내년에는 된다는 확실한 보장만 있으면은, 야, 보십시오, 이거.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손님 한 명도 없어요. 파라솔 다 접어놨잖아요. 오늘 지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예? 오늘 토요일인데, 지금 손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게? 송도 해수욕장에. 원래 송도 해수욕장이 옛날에는 참 똥물이었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요는 사람들 안 왔습니다. 똥물이 돼갖고. 강할리도 그래도 똥물이었지만은. 요즘은 이제 수질 개선하고 하천 정비하면서 물들이 굉장히 많이 맑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많이 올 뿐더러. 그러고 보이시죠, 지금. 케이블카 완공됐지요. 조금 전에 다녀왔던 그 용궁, 예? 용궁 구름다리, 그거 지금 됐지요. 볼거리 얼마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도 해수욕장 한번 보십시오, 지금. 손님이 지금 요 앞에 한 테이블 있네. 이 백사장 전체가 게임이 손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손님이. 야,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 참. 저야 나라에서 주는 월급으로 사니까 걱정거리 없습니다만은 큰일입니다. 큰일. 아이고 참. 예, 저는 이렇게 송도 해수욕장 왔으니까 또 저 앞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케이블카 매표소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그 다음에 거북바위인가? 그 조그만 또 섬이 하나 있어요. 제가 요 앞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땡겨보겠습니다. 화면은. 지금 모래 위를 걷다 보니까 휴대폰이 흔들립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저는 늙어 죽을, 이거 할 때까지는 휴대폰으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빨로 좀 많이 쳐지니까, 이해하실 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웃자겠습니까? 자, 앞에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저 앞에 저 거북, 거북섬인가 그럴 겁니다, 예, 지금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기서 저 안에 한번 또 바위 위로 올라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특별한 거 있습니까? 자, 전체적으로 조명 한번 해볼까요? 조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 구름 다리 위에서 내려오면서 봤던 데가 저가 지금 땡기 보면 갈매길이라 해가지고 그 해안 따라 쭉 길이 있었는데 그 공사한다고 가갖고 제가 못 오고 버스 다니는 길로 지금 제가 내려왔습니다. 예, 버스 다니는 길로 내려왔고, 자, 백사장 뒤편으로는 보면, 예, 뭐 이런 식으로 뭐 건물 좀 있고, 예, 지금 대충 막 좀 약간 저 시골스럽죠, 아직은. 예, 보면 해운대나 광안리 비하면 아주 시골스럽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앞에 보이시는 저 다리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촬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뵐게요. 뿅!